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 것들을 알게 되거나 깨닫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수 있지만은 제일 처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무서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분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고 육과 영이 분리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악의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자고 일어나면은 몇백 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 죽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와 더불어 싸우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결과가 완성했다, 완결했다, 정복했다, 이러한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치 코로나라는 것이 무서운데, 죄라는 것은 그보다도 더 무섭다는 거죠. 얼마만큼 무서우냐. 마태복음 27장 46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버리셨느냐고 그렇게 호소할 만큼, 간청할 만큼, 그만치 죄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이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지은 죄에 대한 회개, 이두 개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버리셨느냐고 그와 같이 이야기하실 만큼 죄라는 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곳에도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분열이 일어나고 죄악이 성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에 죄라는 것이 들어가는 곳에는 전부가 다 일시적으로는 달콤할지 모르지만은 전부 다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그렇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여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세 번역에는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누구나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강에다가 다리를 만들어 놨다고 그럽시다.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기간 동안 공사를 해서 든든하게 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리가 든든하다고 믿는 사람은 차를 타고 그 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속에 그 다리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저거 저렇게 공사를 해서 저게 든든하겠느냐? 그리고 사람의 기술로 말미암아 강 위에다가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곳에 다리를 세웠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느냐 해서 그 다리를 건너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다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고 의심을 갖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은혜, 그 구원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로마서 3장 말씀에서도 구원의 길을 통해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종착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 이걸 알고 우리는 전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그렇게 한게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 뭘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사순절기를 지내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주어졌을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해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인류 최대의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